오랜만에 왔네. 근데 너 손가락 다 부러졌지? 아, 다 떨어졌네. 아, 하면 미안. 한번 내가 다른 거에 정신 팔려있어서 못 받았어. 진짜 미안. 어, 고쳐줄게. 너 정기석 오랜만에 온거 알지? 진짜 너. 응? 당연한 거 아니야. 정기석이 너무 오랜만에 오면 어떡해. 진짜. 진짜 너 정신 너무 오랜만에 왔다. 누구 말하는 거야? 아, 그 시내버스 100번 얘기하는 거야? 왜? 정기석, 왜? 걔는 왜 정기석이 어때? 어, 부딪혔었대? 찌그러져서 왔다고, 앞에가. 왜? 앞에 왜 찌그러져서 왔는데? 다른 차가 부딪혀서? 헉, 대박. 하긴 뭐, 사고가 뭐, 늘 일어나는 거잖아. 없다고 생기는 게 사고인데, 안 그래? 그러게. 없다가도 생기는 게 사고잖아. 안 그래? 목소리 너무 크나? 미안. 하긴. 너무 오랜만에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뭐 정신이 있긴 한데.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 그거는 맞아. 알다시피 내가 정비실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야. 한동안 정비소 안 왔더만 이런 일이 나도 생각도 못했네. 야, 그래서 걔 어떻게 해서 갔냐? 찌그러진 거? 복구 시켜서 간 거야? 아니면 뭐 그냥 간 거야? 복구 안 했어? 복구 안 시키고 그냥 찍어진 채로 간 거야? 운행하고? 요새 완전 버스 완전 바쁘겠네. 그러게. 요새 막 운행하고 다닌다고 바쁘긴 하나 봐, 애들이. 인간들 때문에. 아, 진짜 사람들 때문에. 막 왔다 갔다 일한다고 바빠서 그냥 찌그러진 채 나온 거야? 고치지도 못하고? 아, 진짜. 고생 진짜 많네. 기계도 왜 이렇게 고생 많아. 나 고생 안한줄 알았지만은. 사람보다 기계들이 더 바쁜 거 아니야, 오히려? 하긴, 몬미네가 되면은 사람보다 오히려 기계가 더일 많이 하겠다, 안 그래? 그지? 그지, 안 그래? 야, 미래가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기계가 일하는 거니까 이제 오히려 기계가 기계를 고치고 기계가 기계를 도와주고 그러겠다 오히려.
나는 정신 없었잖아. 계속 정비실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버스는 안 왔어? 다른 버스는 안 오고. 금페뽕 말고 다른 버스 나온 거야? 백성원 갔다 왔어? 왜? 타이어? 아, 바람. 타이어 바람 좀 빠졌었구나. 바람 넣으면 잠깐 왔었다며? 왔었다고? 타이어 공기 좀 없었나 보네, 많이 말고. 아, 있었는데 좀 모자라서. 다른 기회를 뭐 아는 거야? 다른 기회도 안 왔어? 글씨예쁜 장모 들렸다고? 왜? 아, 충전한다고? 열려? 아까 충전한다고? 잠깐 들렸구나? 그래서 뭐래? 글씨예쁜? 요새 뭐 정비소는 다 마찬가지 아니야? 하긴 맞지. 둘이만도 아니고 안 그래? 요새 뭐 정신없던 것도 하고 사실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정비소 못온 것도 그렇지. 요새 막 정비소는 막 다른 로봇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모르지. 진짜 언젠가는 기회가 사람을 대신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정확히는 모르겠어. 기회가 사람을 언젠가 대신할 날이 올지 말이지. 그래. 진짜 그날 올까 싶기도 하고. 아, 나 진짜 미안해, 진짜. 한동안 좀 고쳐주려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정비소 못 왔잖아. 여기서 오려고 해도 요새 막 이것저것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나도 당연하지. 움직일만 해? 저는 걱정? 다행이긴 한데. 모르겠다. 언제 완전체가 될지는.
254번? 254번 또왜 갑자기? 걔또뭐 무슨 일이냐? 뭐 가르는 거야? 걔도 뭐 엔진을 가르는 거였어? 안 좋은 게 아니고 보통 몇 개? 어디 부품 간 거야? 아, 고기 부품. 진짜? 안 좋았대? 요새 기계들도 막 정신이 없나 봐. 하긴 요새 뭐 사람들도 정신 없는데 기계도 정신 있어야 있겠어. 아니 뭐 기계도 정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다 사람 다 그렇지 뭐다 똑같지 뭐. 아, 나 생각나는 게 있다, 갑자기. 요 며칠에, 요 며칠 전에, 뭐지, 이제, 최고 봉업 들어간 적 있었는데, 내가 들여오던 건 아니고, 우리 아빠가 들어준 건데, 전화가 왔었어, 내가. 그때, 전화가 왔었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 그날. 그, 오후에 이제 밖에 나갔다가 전화를 받은 거야, 최고 봉업에서. 뭐 물어보 간단한 거 물어보는 거 있다고 한 5분 정도 시간 쓰겠다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상관없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통화하는데 단어 다 별다른 문제 없이 대답했어. 근데 그거는 미처 대답하지 못하겠더라.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진짜. 너무 가혹하다고 했나? 뭐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엄마 아빠처럼 내가 뭐 어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백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잖아. 직업이 없으니까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 근데 지금 나는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 중이잖아. 지금의 나는 크리에이터, 그치?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드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어쨌든 창작물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제 직업을 갖고 있잖아. 솔직히 그 지금 그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유튜버 같은 경우는 뭐 4,000명 구독자에다가 4,000명 구독자인다. 잘못 얘기했어. 4,000시간에다가 구독자 1,000명이 있어야지 그게 4,000시간이 돼야 되고 구독자가 있어야지만 그 수익이 날 수가 있잖아. 근데 나는 아직 그게 안 되니까 시간도 아직 안 채워졌지. 구독자도 아직 안 채워졌지. 시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채운 시간 백몇 시간밖에 안 되지. 구독자 같은 경우 16명밖에 안 되잖아. 근데 지금 유튜버는 돈못 버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유튜버 영상 올려도 돈못 버는 거고. 그치? 지금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벌고 있냐면 카카오 TV로 내가 지금 벌고 있단 말이야. 뭐 비록 뭐큰 돈은 아니지만. 뭐 카카오 TV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처럼 뭐 이제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올리면 바로 광고가 달리니까 돈이 이제 20일마다 달마다 이제 20일마다 그게 생기는데 20일마다 그게 들어오거든. 20일 매달 20일이거든. 이번 달 6월 달이고 6월 달인데 이게 저 이번 달에 들어오는 건 5월 달 거야. 5월 달. 5월 달게 이제 이번 달에 들어오고 6월 달 거는 7월 달에 또 들어오고 그래 항상
이슈. 그 지금 카카오 TV에 얼마 정도 모았냐면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하기 민망한 정도로 진짜 금액이 너무 작아. 현재 104원 정도밖에 못 모았거든. 내가 뭐지? 옛날에 이래저래 다 해봤어.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다른 일도 도와보고 근데 다른 일도 해보고 다 해봤어 진짜. 근데 그게 하나도 나한테는 안 맞더라. 다 해봤거든. 맞는 게 없어. 나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자체가 아니까 나한테 안 맞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아이 일은 아닌가 싶었던 거지. 나한테 맞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뭐지 할머니? 이제 우리 할머니 살아있을 때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좀 많이 도와줬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걸 조금 이제 심부름 같은 거 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 돈을 조금 줘가지고 할머니한테 받은 돈은 어떻게 보면 생활비를 좀 썼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생활비를 몇 명 한 것도 맞고 어쨌든 할머니 살아있을 때 내가 우리 친할머니를 좀 많이 좋아했어. 왜냐면 할머니가 오히려 나한테 엄마 아빠니까. 그치? 지금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옛날에 진짜 할머니 살아있을 때 진짜 할머니 뭐 심부름이라든지 할머니 해달라는 거 내가 다 해줬거든? 그 할머니한테 내가 용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솔직히 생활했던 거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생활했던 거지. 지금이야 뭐 내가 이렇게 뭐그그뭐 지금이야 내가 이제 그동안 할머니한테 받아놓은 돈은 이제 모아놓다가 이제 그치 지금 이제 뭐 내가 뭐쓸수 있는 비상금은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누구 솔직히 비상금 이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 나 다른 사람 돈잘 버는 사람한테는. 근데 나 지금 나한테는 그 모아놓은 돈이 조금이라도 큰 돈이야. 근데 돈잘 버는 사람한테는 뭐 100만 원이란 돈이 솔직히 작은 돈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나 같은 사람, 돈못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큰 돈이잖아. 돈잘 버는 사람한테 뭐 작은 돈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랬어, 진짜. 지금도 그렇고.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지, 이제, 가전제품 같은 거 있잖아. 가전제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뭐지, 이제, 고장이 나거나, 이제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거 있지. 그런 거를 이제 풀어가지고, 그렇지. 그런 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이제 돈을 좀 받고 있는 거지.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면서 크리에이터라는 이제 직업을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언젠가는 나도 분명 나한테 맞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지금은 때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언젠가는 분명 그 때가 있을 거라고 난 믿거든. 분명 나한테 맞는 그 때가 오면은 아마 나도 아마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그냥.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 버는 사람한테는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부러울 수는 있는데 돈 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부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지. 왜 그러냐면 쉬는 날이 없잖아.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쉬는 날이 없으니까 한 며칠이라도 좀 쉬어보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 보면은. 근데 기계들 아니잖아. 영상이 정말 끊겼네. 미안. 아무튼 이제 기계들은 아니잖아. 기계들은 솔직히 안 쉬잖아. 24시간 계속 돌아가잖아. 안 쉬고 계속 돌아가고 지금도 계속 기계는 일하고 있잖아. 사람들은 뭐 뭐지 몇 시간은 아니지만 뭐 며칠이라도 쉴 수가 있는데 기계들은 그렇지 않잖아. 몇 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기계들이 더 힘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지 나는. 왜냐면 지금도 나는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스마트폰을 쓰니까 이 스마트폰이 거의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안 그래? 그렇지. 아무튼간에 진짜 어떻게 보면 기계들은 수명이 다하거나
거의 고장나면 그대로 버려지잖아. 나는 근데 기계들의 수명이 다해도 분명 움직일 수 있을까 믿거든. 왜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진짜.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래. 응?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그래. 분명 기계들도 움직일 수 있고, 아직 수명이 다안 됐는데도 버리는 사람도 있잖아. 수명 다해서 진짜 고장이 나서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명이 다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 안 그래? 그런 사람들 보면 솔직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 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렇긴 하지. 지금껏 그래왔고, 쭉 그래왔잖아, 안 그래? 기계들은 24시간 쉴새 없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퇴근해야지만 기계들도 쉴수 있잖아. 맞지? 아직까지도 하고 있겠지? 어쨌든. 아무튼, 오랜만에 정비소에서 만나서 진짜 반가웠어. 응. 너무 오랜만에 왔어. 너무 오랜만에 정비소 와서 간것 같아, 진짜. 종종 들릴게, 정비소에는. 응,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한 번씩.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그래. 종종,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종종 들릴 테니까, 걱정 마. 너무 그러지 마. 진짜. 나도 너 오랜만에 보러 왔는데, 진짜. 이 정도면 된것 같아. 팔도 어느 정도 고쳐진 것 같고. 그래. 다음에 보자. 제가, 안녕. 다음엔 고장나지 않고 보자. 고장나지 않고 망가진 것 없이 보는 거다. 다음에 보자. 알았지? 응? 고장 안 나서 보자. 망가진 것 없이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 제가,